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스윙을 할 때요, 당겨쳐야 멀리 갈까요? 밀어쳐야 멀리 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네, 우리 스윙을 할 때 어떤 골퍼는 당겨치는 게 멀리 간다, 어떤 골퍼는 밀어치는 게 멀리 간다. 그런데요, 밀어치는 것과 당겨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골프 스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윙을 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밀어친다는 개념은 원의 이러한, 우리가 이제 딱 뭐 뒤쪽에서부터 오긴 하지만 우리 몸 앞쪽에 있는 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나가는 원은 아무래도 밀어치는 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원은 당겨치는 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스윙을 할 때 인아웃 스윙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밀어쳤을 때 당연히 정상적인 스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또 당겨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당겨치면은 이건 완전히 스윙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겨친다기보다는요, 스윙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버린 다른 스윙인 거예요. 여기에서 엎어 때린다는 건 이 공을 위한 스윙이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서 쳐내려오는 이 스윙이거든요. 따라서 어차피 비교를 하려면 정상적인 스윙 속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공 뒤쪽에서 쭉 밖으로 쭉 뻗는 스윙이 멀리 가느냐, 그리고 하나는 쭉 뻗는 동작은 있지만 이쪽 당기는 힘으로 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일단 스윙 출발은 같고 이렇게 당기는 힘을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가느냐, 어떤 게 더 멀리 쳐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레슨을 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뻗어에 대한 레슨이 있죠. 릴리스나 뻗어에 대한 레슨. 그러면 쭉 백스윙 든 다음에 밟으면서 어깨 떨구고 쭉 뻗는데, 여기에서 이 뻗는 게 절대 자세라고 해서, 절대 자세는 기본 스윙의 기본 자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골프를 이해하시냐면, 여기에서 그냥 이것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공을 어떻게든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들의 꿈, 장타, 비거리는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보통 뻗어라는 동작으로 끝내게 되면 스윙이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로 밖으로 펴는 스윙은 이렇게 해서 훈련을 통해서 뻗는 동작은요, 그 스윙의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기 위한 처음 출발점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측으로 뻗으려는 생각이 주가 되면 안 되고 내 왼쪽으로 확 채는 생각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뻗는 것뿐만이 아니라 뻗는 건 시작일 뿐이고 뻗으면서 뒤로 챈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 채는 건 당기는 스윙이에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갔던 걸 빨리 이쪽으로 끌어오는 힘이 있어야 비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물론 뻗어라는 레슨을 드린 건 그 동작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였지만, 여기에서 밖으로 펼치는 스윙이 당연히 멀리 가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하지만, 실제로 저런 스윙은 여러분들 스윙하는 형태를 보면 하고 여기서는 끝나요. 근데 선수들 보면 뻗는 동작을 하지만 여기까지 돌아가죠. 왜? 뻗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뻗는 건 당연히 뻗어지는 형태로 가지만 실제로 이 뻗어는 당겨 안에 있는 하나의 파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뻗는 동작이 거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건 여러분들의 대단한 착각이에요. 무조건 뻗는 동작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 뻗는 동작은 이쪽으로 당기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리를 절대로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윙을 보면 대체로 다 어떠냐? 이런 식이죠. 여기서 멈추죠. 그런데 선수 스윙 보면 여기까지 팍 당기는 스윙이죠.
그래서 자 드라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이브를 보면 뻗는 게 스윙은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볼 땐 그냥 뭐 동작만 잘 익혔구나 그런 느낌이죠. 여기에서 뻗어 오? 나쁘지 않은데? 뭐 뻗어만 해도 충분히 좋은데요? 잘 맞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뻗어가 스윙의 끝이 아니에요. 뻗어는 반드시 당겨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파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은 우리들이 너무 착각을 해요. 여기에서 타겟 쪽으로 던지는 게 스윙이라고 생각하지만 좌우 대칭이 완전히 벌어지는 거예요. 이쪽이 뒤로 왔으면 얘는 반드시 이쪽으로 당겨내는 끝까지 집착할 수 있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을 때 나는 뻗을 거지만 내 스윙은 뒤쪽으로 당기는 스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회전이 죽지 않으면서 굉장한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뻗어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딱 해놓고 아 우측으로 밀어쳐야지 해서 이렇게 해서 쫙 밀어치죠. 그럼 밀어치면 이제 쭉 뻗어가니까 뭐 오,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공도 막 밀리죠. 왜? 원심력에서 치다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정말 잘 맞은 것 같아도 이 정도 거리.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저쪽 방향으로 칩니다. 쳐도 이쪽으로 가져오겠다고 생각을 하면 우측으로 가다가 좀 원이 더 훨씬 더 세지니까 들어오죠. 그러면서 거리가 훨씬 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세게 친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좀 더 가져가서 여러분 그 등 돌리는 거 배우셨잖아요. 등 돌리고 자, 뭐 이렇게 하면은 백스윙 여러분 등 보여주는 거 하고 그대로 쭉 당기니까 당연히 아까 거보다 거리가 더 나가겠죠. 백스윙 좀 더 크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258이라는 숫자가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뻗어가 아니라 단결을 하는데 제가 들어 떨 뭐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인데 피니쉬에서 그러니까 뻗어에서 피니쉬 동작 가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레슨을 드리는 건데 스윙은 무조건 뻗는 게 끝이 아니라 이쪽으로 당겨내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쪽으로 던져도 돼요. 정말 던지거나 왼손으로 당기거나 다 좋으니까 이쪽이 끝이 돼야 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똑바로 섰잖아요. 그러면 뻗어는 그냥 습관적으로 만든 거고 이 뻗어는 이렇게 뒤로 가기 위한, 당기기 위한, 팍 뒤로 당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쭉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당기는 연습. 그러면 오른 어깨까지도 쭉 앞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칠 때 가장 어려운 건 원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 뭐 이렇게 뒤로 쭉 빼서 가서 이렇게 타겟 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 때문에 공 히팅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 하더라도 힘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뻗어야 멀리 가요, 당겨야 멀리 가요는 말 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쭉 뻗는다고 하는 이 사진만 보니까 뻗는 것 같지만 이 뻗어는 당겨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뻗어만 하면 스윙이 이렇게 되지만 당겨까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스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수들은 멈추지 않고 확 넘어가지만 일반적으로 거리가 안 나는 골퍼분들이나 그리고 선수 중에서도 좀 장타자가 아닌 선수는 대체로 스윙이 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냥 섰으면 공을 빡 치고 마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끌어낼 거냐, 이쪽으로 어떻게 끌어낼 거냐가 훨씬 더 장타를 치는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자 연습법이자 실전 스윙 사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자 보고 백스윙 작게 하더라도 만약에 나는 백스윙 좌우에서 힘이 없어요 하더라도 이 뒤쪽으로 이렇게 세게 딱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쭉 날아가는 힘이 이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백스윙 거의 안 했는데도 240이라는 숫자가 찍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뻗어라는 동작은 우리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작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파트이다. 이 동작은 해줘야 된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은 뻗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뻗으려고 그래요. 겨드랑이가 떨어져 있는 뻗어는 죽은 뻗어예요. 스윙으로서 이미 생명력을 다한 거예요. 열대 고기압이 된 거예요. 태풍 아닌 거예요. 반드시 내 몸에 겨드랑이가 밀착돼 있을 때
파워 있는 스윙이 돼요. 이렇게 뻗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진만 보고 이게 전부인 줄 알지만 이 뻗어는 이쪽으로 당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는 거. 그 착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공을 잘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뻗어에 집중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백스윙만 크게 들고 여기서 이렇게 뻗고 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 당겨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은 백스윙도 뭐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이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충분히 만회가 되기 때문에 백스윙 크기에 비해서 거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스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뻗어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렇게 밖으로 밀어치는 게 좋은 동작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다. 그 밀어치는 동작은 당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윙을 좀 더 익히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내용 많이 나갈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돼도요 다음 주제 막 보면 이래저래 막 좀 퍼즐을 맞춰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광고 끝까지 보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